엄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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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부터는 이렇게 먹었거든. 네. 이제 식성대로 가족들 원하는 대로. 그 정도. 네. 오늘은 황태국 끓이는 걸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네. 자 기름부터 부어가지고 기름에 달구어야 됩니다. 아, 참기름으로 하네. 예, 예, 참기름을 달궈가 숟가락으로. 황태국 다 그냥 쉽게 끓이는데 좀 뭔가 아, 특이한. 아니에요, 그래 찬물로 볶고 그냥 그래 끓이니까 맛이 없어. 아. 그래서 내가 이거 가르쳐 주려고 내가 하려고 하지. 아, 참기름을 다 황태를 먼저. 예. 볶아가지고 양념을 아끼면 맛이 없어. 근데 요즘은 뭐냐면 저 무가 날을 차리니까 무로 곱게 잘 작게 썰어가 같이 볶아서 모두 하는데 옛날부터 황태는 그거는 황태만 넣고 끓였기 때문에 물 뜨거운 물이 예. 고마. 황태국을 찬물로 끓여서 구워가지고 하는데, 찬물을 구워서 부으면 맛이 없어요. 그리고 끓인 물을 세 분을 갈라 부어요. 네. 그 이리 한 소금 끓여가지고, 이제, 한 번 더 이 끓은 물을 세 분을 부어야 돼요. 한 번 부었거든. 끓이가 다시 한 번 더 끓이고, 예. 이게 물이 우러나거든요. 이렇게. 조금 물을 빼서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끓이고 나서는 그, 양을 맞춰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됐거든요. 네. 황태국은 처음에 기름에 볶아가지고 요즘은 이 커피포트 이런 물거리가 좋잖아요. 네. 네. 거기 가득 끓여가지고 끓인 물을 세 번을 부어야 돼. 한 번 붓고 또 끓이고 또 끓이다가 또 한 번 부어서 끓이고 세 분을 부어서 끓여야 맛도 우러나고 맛이 있습니다. 그 요즘은 다 어디 식당 가면 한 번 찬물 부어가 끓이거든. 네, 네. 그런 이 깊은 맛이 없어요. 아, 그런 게. 네. 대파는 국에는 데쳐서 여야 국이 맛있어요. 근데 요즘은 다 쉽게 그냥 생걸 그냥 넣는데 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. 독특한 게도 좋고. 황태국은 소금간. 황태국은 소금간이에요. 대파 썬 거. 그냥 생으로도 였는데 데쳐서 여면 한 맛이 더 있습니다. 뭐 숨 죽을 정도. 숨 죽을 정도. 예. 센 거 말고 숨만 적으면 되니까. 너무 많이 데치면 화물이 이거 불 꺼야 되는데 언니야. 눌러봐. 저게 이거 누르는 거 정도 좀 해. 이걸 내가 가르쳐 주고 싶었어. 응. 그냥 해도 되는데 이제 풀면 여기 찍고 끓거든.
요 그릇에 다 씻어. 요 달걀이 묻어 있거든요. 다 씻어 줬고. 이래가지고 은근한 불에. 옛날부터는 이렇게 먹었거든. 네. 근데 또 시대가 변천하고 이러니까 물을 채 썰어서 곱게 썰어서 넣기도 하고 콩나물도 네. 다 시원한 음식이니까 콩나물도 이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따로따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아,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? 이용해서 하면 돼. 아, 기본적으로 이렇게 끓이는 기본적으로 끓는 물을 세 번만 넣어서 네. 끓이고 그 다음은 이제 식성대로 가족도 원하는데 엄마의 엄마로부터